우와! 사람들 엄청 많이 와서 예배드린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거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도둑들아, 이 살인자들아, 하나님이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 것 같냐? 내가 나의 집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누구야? 하소야,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무슨 악담을 저렇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 향해 저런 말씀을? 에이, 모르겠다. 짜장형 알려주세요. 짜잔, 얘들아 안녕. 짜장형, 짜장형, 예레미야가 미쳤나봐요. 하소야, 말 조심해. 예레미야는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한테 전하는 자라고. 아니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심한 말을 하신다고? 그것도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거짓말쟁이야! 이 도둑들아! 이 살인자들아! 내가 너희를 쫓아낼 거야! 이게 말이 돼? 근데 진짜 예레미야가 좀 심하게 말해요. 하소야, 엄마가 말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엄마가 또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또 말씀하셨는데 네가 안 들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실까? 폭발하죠! 나 쫓겨나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면 지금 저 예배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또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폭발하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전국 각지 해외에서까지 몰려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래야 의인처럼 보이기도 했거든. 헐,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분위기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레미야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무시해버리니까 저렇게 분노를 하셨던 거구나. 저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잘못됐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저들을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하가 다섯 번 해볼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내가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네요. 와우! 역시 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예배드리는 거지. 나는 예배드릴 때 은혜 못 받을 때가 더 많은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덤으로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예배를 드려야 해. 은혜 못 받는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가 아니었군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못 받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 바울처럼 삶에서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자! 우리는 토요일 4시 하가다 게임 영상으로 돌아올게. 구독과 알람 눌러서 꼭 만나요. 그럼 우리 모두 오늘도 하가다!